와우, 이제 예레미야 29장에서 31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2차 포로들이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모여 살면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혼신의 힘을 다해 바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벨론에서 삶의 뿌리를 내려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은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받는 기간이므로 그곳에서 월등한 민족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곳에서 바벨론 성의 평안을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전쟁 시 노예 군인들은 최전선 방패막이에 불과합니다. 만약 바벨론 제국이 전쟁에 휘말리면 노예 신분으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군인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70년 동안은 그 땅에 전쟁이 없기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넷째,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끝나면 남유다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후에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편지를 받고 70년이 차면 바벨론 제국이 끝날 것임을 알고 늘 기도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섯째, 포로 기간 동안 기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제262일 통숲 때 다니엘의 기도와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미리 성경 본문만 말씀드린다면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49절까지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거짓 예언자 아합, 시드기야, 스마야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향해 다음과 같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바벨론인은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이들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후에 그들의 이름은 비참한 죽음의 대명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는 중에 활동한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예레미야가 편지로 남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오래 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내 예레미야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있던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예루살렘 성전 감독자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시면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어라 하셨다 하니라.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자신의 잘못을 대오각성하거나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를 감금 조치하여 바벨론으로 편지 같은 것을 보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남유다 백성들에게 70년이 지나면 다시 귀환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책에 기록하여 남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드리려 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그들이 책에 기록된 내용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신 뜻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한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둘째,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셋째,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평안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넷째, 장차 그들에게 통치자를 주실 것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차면 남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모두를 회복시키심을 의미하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북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이 불일듯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어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서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 남유다 백성들은 다시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때에 피곤하고 연약했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완전한 회복을 이룰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그 시대 거짓 예언자들이 떠들어대는 거짓 희망과는 전혀 다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지금 당장 바벨론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희망 예언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며 그들의 후손들에게 베풀어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비록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요 평안이요 완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고리인 새 언약을 예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예고해 주십니다. 이 새 언약 예고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고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에 대해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새 언약이 예고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새 언약과 대비되는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둘째, 이 은혜 언약의 기반 위에 출애굽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언약인 쌍무 언약, 즉 모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쌍무 언약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약속한 것을 지키기로 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기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셋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쌍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 끝에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900여 년 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을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그때로부터 600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29장에서 31장을 읽었습니다. 옛 언약은 은혜 언약에 이은 쌍무 언약, 즉 모세 언약으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공과 의를 열방에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900여 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레위기의 말씀대로 제사장 나라 3단계 처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 경영 3단계 처벌을 잘 받으면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새 언약은 십계명의 돌판처럼 닳아 없어지는 것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놀라운 사랑의 법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새 언약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슴을 뛰게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구로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예레미야 32장에서 33장 통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내용을 문제 삼아 그를 시위대 뜰에 가둡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였지만 바벨론이 애굽 군대와의 전투로 잠시 예루살렘 성의 포위가 풀리자 시드기야와 고관들은 애굽에 의해 바벨론 군대가 물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계속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자 시드기야가 이를 이유로 예레미야를 가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들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의 고향 땅 아나돗에 밭을 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고향 땅 아나돗에 밭을 사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일단 예레미야 선지자가 밭을 산 표면적인 이유는 제사장 나라법 가운데 가까운 친족이 밭을 사서 다른 지파에게 가지 않도록 한 기업 물을 자의 법 권리를 따른 것입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물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밭을 사게 하신 진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회복하실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다시 돌아와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할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돌아온 뒤 그들이 다시 평안하게 제사장 나라의 경영대로 일상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다시 회복될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향 땅 아나돗의 밭을 산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응답해 주십니다. 첫째, 남유다의 멸망은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둘째, 남유다의 멸망의 이유는 우상 숭배와 악행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가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셋째,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남유다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밭을 산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답변으로 바벨론 포로 기간을 잘 보내고 난 후 포로 귀환과 다시 회복될 남유다의 미래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남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이셨습니다. 이를 믿는 것과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차면 그들을 데려올 것이라는 사실 또한 그들은 믿어야 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은밀한 일 두 가지는 포로 귀환과 회복 그리고 메시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은밀한 일은 포로 귀환과 회복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신앙과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칼끝 앞에 있는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다시금 예루살렘의 부흥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더욱 압박할수록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확고하게 시온성의 회복이었고 이후 숲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의 순간부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회복의 장면을 장엄하고도 화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으로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바벨론에 맞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이루어질 남유다 회복까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는 남유다를 처음과 같이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리셋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메시아 나라를 통하여 남유다의 포로들과 북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모두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다시 한 민족으로 회복시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남유다 회복 메시지의 최종 결론은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메시아의 나라를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게 하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 곧 그리스도의 나심과 이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룩될 공평과 정의, 이것이 새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 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회복을 믿지 못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변개치 않는 자연 법칙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나타나 있는 남유다의 회복을 확인해 주시는 표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리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2장에서 33장을 읽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압박하듯이 시드기야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왕의 수위대 뜰에 가두고 그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수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남유다를 구원하시리라는 놀라운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겪는 고통과 징계는 멸망 자체를 위한 70년 포로 기간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리셋되는 즉 남유다의 새로운 역사 출발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징계를 달게 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예레미야 34장에서 36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시드기야 왕은 국가의 긴급한 위기 가운데 제사장 나라 노예해방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는 다시 그 계약을 파기해버립니다.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의 군인들이 남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차지하고 이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요새인 라기스와 아세가만 남아있는 긴급한 국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드기야 왕과 지도자들이 제사장 나라법인 노예 해방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는 신명기에서 이미 제시된 법이었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얼마 가지 않아 시드기야 왕과 지도자들은 노예 해방을 선포했던 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놓아주었던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여 그들을 전처럼 압제한 것입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자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남유다를 향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을 변개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 왕 시대에 조상들의 교훈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던 레갑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는 잠시 여호야김 왕 시대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교훈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레갑 사람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레갑의 후손들을 찾아가 만난 후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초대하여 포도주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레미야의 포도주 대접을 받은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여기에서 레갑 사람들이란 겐사람 레갑의 자손들로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있던 족속들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정복하여 일부는 유다 자손들과 함께 살았고 일부는 가나안 남부 지역 등에서 살았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겐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주 요나답은 북이스라엘 예후의 계획에 합류하여 아합에게 속한 자들과 바알 숭배자들을 죽인 자였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후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둘째 장막에 살며 유목생활을 할 것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즉 집짓기, 파종, 포도원 수유를 금지시켰습니다.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그리하면 머물러 사는 그 땅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의 후손들은 당시 부패한 사회 속에서도 300여 년이 지난 이때까지 요나답의 유훈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유는 유목생활 중에 바벨론 군대를 피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레갑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경생활을 하면 가나안의 바알 신앙에 동화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유목생활을 고수하던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곳곳에 퍼져 있던 시대에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유목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피신한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마시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도주를 단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았던 룻기의 이야기처럼 죄와 우상 숭배로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까지 멸망하는 그 시대에 레갑 사람들은 이처럼 시원한 여름 냉수와 같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과 남유다 백성들을 비교하며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유언을 그의 후손 레갑 족속이 잘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러워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는 레갑의 족속보다 더 깊고 더 아름다운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진 유언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너희의 생명길이라고 그들의 조상들이 삶을 마감하며 유언을 남겼건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레갑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번째 포인트, 여호야김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바룩이 기록하고 낭독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 기록하게 하십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이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서 돌이킬 때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마리에 남기게 하셨습니다. 두루마리는 히브리어로 메길라입니다. 이는 굴리다라는 뜻으로 파피루스나 양피지 등의 가죽을 길게 말아서 그 위에 글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두루마리는 보통 폭 25에서 30cm에 길이 9에서 10m 정도였습니다. 대표적인 사해 사본 두루마리들은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단지 안에 담겨 동굴 속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금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받아 적게 하고 바룩으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게 합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바룩은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신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대필하고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낭독했으며 또한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해 아나돗의 밭 매매 증서를 보관했습니다. 바룩은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고난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당시는 9월이었으므로 1년 한 차례 정기적인 금식일인 대속죄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 제국의 침략 등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앞에 책정한 금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모든 남유다 백성들 앞에서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신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여호야김 왕은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의 기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미가야는 예레미야의 두루마리 내용을 서기관 엘리사마, 들라야, 엘라단, 그마랴, 시드기야 등 고관들에게 전했습니다.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며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중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둘째, 고관들은 왕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을 피신시켰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은 남유다의 심판 경고의 예언을 듣고 너무 놀라 일단 왕에게 먼저 이를 전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록을 피신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심판을 예언하다가 왕에게 죽은 우리아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록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여호야김 왕은 두루마리를 불에 태웠고 왕과 신하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당시 겨울 궁전에 머물고 있던 여호야김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불에 태워 아무 일이 아닌 것이 되게 했습니다. 이는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아 왕의 태도와 달라도 너무 다른 태도였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넷째, 왕의 신하들 중 몇몇은 엄청난 용기로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두루마리가 불에 태워지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기록된 심판의 말씀 또한 바벨론 제국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과 여호야김 왕과 그의 자손과 신하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여호야김의 최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의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4장에서 36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과 지도자들이 히브리 동족 노예들을 해방시켰다가 다시 번복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기를 기대하시며 소망을 가지고 수고하시고 애를 쓰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를 노예로 부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예레미야 37장에서 38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시드기야 왕은 150년 전 히스기야 왕 때의 기적만을 요구합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조카이자 남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바벨론 2차 포로로 잡혀가므로 대신 왕이 되면서 남유다의 20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시드기야의 원래의 이름은 마따니아인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식으로 시드기야라고 고쳐 부르고 남유다의 왕으로 세운 인물이기에 처음부터 남유다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당시 남유다에 남아있던 백성들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모두 그들의 왕은 시드기야가 아닌 여호야긴이라고 여기는 상황 가운데 시드기야 왕의 입지는 참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한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기도를 요청한 본심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닌 150년 전 히스기야 왕 때처럼 기적으로 나라를 구하게 해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전한 하나님의 뜻, 즉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니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은 듣지 않고 오로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에서 벗어난 기적을 그대로 일으켜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시드기야는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 시기는 남유다와 애굽의 동맹으로 애굽 군대가 남유다를 돕기 위해 출정하자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 잠시 예루살렘 성의 포위를 풀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시드기야 왕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군대는 다시 돌아가고 바벨론 군대는 다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이때 상황에 대해 에스겔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 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시드기야 왕의 기도 부탁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전과 똑같이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시드기야 왕의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바벨론의 첩자이자 친바벨론주의자라고 매도합니다. 그리고 그를 체포해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에 가두고 음식도 주지 않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 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디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었더라. 두 번째 포인트.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첫 번째 비밀 회동을 합니다.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에 갇혀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에 부릅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친바벨론주의자, 바벨론의 첩자로 의심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비밀리에 만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리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자신을 다시는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탄원합니다. 그 감옥으로 돌아가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뜰에 머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예언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며 재차 시드기야 왕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탄원을 통해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의 감옥들로 옮겨 음식을 제공받으며 지내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남유다의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을 협박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탄원하여 간신히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에서 왕의 뜰 감옥으로 옮겨 하루에 떡 한 개라도 먹을 수 있게 된 예레미야는 다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망하고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하자 남유다의 고관들이 이를 참지 못하고 시드기야 왕을 협박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놓은 것입니다. 그 구덩이는 당시에 오물로 쓰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로 물이 마르고 진흙만 남은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다시 죽음의 위험에 처해졌을 때에 왕궁 내시 에벤멜렉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해줍니다.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이렇게 구스 출신의 왕궁 내시 에벤멜렉의 충언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출되어 다시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곳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지난 212일 통수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멜에게서 자기 고향 아나돗의 땅을 샀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번째이자 마지막 비밀회동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에서 나와 다시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비밀회동이 이루어집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말을 시작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풍전등화와 같은 이 상황이 두려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정말 간절히 항복을 설득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국가 경영 포기와 바벨론 포로 70년입니다. 이를 하루라도 빨리 인정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빨리 바벨론에 항복하면 시드기야 왕 자신이 살 수 있습니다. 둘째, 빨리 바벨론에 항복하면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빨리 바벨론에 항복하면 왕의 가족이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을 다 들은 시드기야 왕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끝내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에 항복하고 싶지만 만일 자기가 항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경우 바벨론에 이미 잡혀가 있는 백성들이 자신을 조롱할 텐데 이것이 두렵고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드기야 왕은 자신에게 미칠 조롱이 두려워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므로 남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될 처참한 살육과 약탈을 외면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책임자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시드기야 왕이 내린 마지막 명령은 예레미야에게 자신과의 비밀 회동 사실을 발설하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왕으로서의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회동에 대해서 발설하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다윗 왕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최후 결정이자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너무나 정치 강박이 떨어지는 수준 낮은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날 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명령 대신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나가 왕다운 통치 명령을 내려야 했습니다. 나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국가 경영권을 포기한다. 만약 그랬다면 예루살렘 성에 대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의 내용이 달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린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는 내일 215일 통수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한편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과 비밀 회동을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남유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다그칩니다.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7장에서 38장을 읽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더구나 그 결정이 자기 혼자에게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때는 더욱더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 멸망이 임박한 이 중요한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제대로 된 상황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심판을 결정하신 순간에도 인자를 베푸셔서 예루살렘 성과 남유다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벨론에 지금이라도 항복하기만 하면 예루살렘 성도 보존해 주시고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의 결정 기준은 자기 안위와 자존심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했습니다. 죽음보다 조롱받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이런 어이없고 황당한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시드기야 왕 때문에 예루살렘은 큰 환난과 고통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책임 맡은 지도자들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면 가장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열왕기하 25장 그리고 예레미야 39장에서 41장 통로숲 이야기 통로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바벨론의 3차 침략으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성 주변에 토성을 쌓으며 예루살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남유다의 성읍 중 마지막으로 남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완전히 멸망하는 내용은 219일 통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시드기야 왕은 비밀 통로로 도망하고 남유다 군인들은 모두 흩어집니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밧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수차례 말씀하셨던 남유다의 멸망은 이렇게 바벨론 제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이렇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을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포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다음과 같이 보냈었습니다.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바벨론 군대에 의해 멸망하는 남유다의 모습은 실로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첫째, 바벨론은 도망가던 시드기야를 잡아서 그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둘째,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들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주변 성벽까지 모두 허물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셋째,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비천한 자 외에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넷째,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직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바벨론 제국은 1차 2차 침략 때에 성전과 왕궁에서 은과 금과 모든 보물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던 성전 기구들마저 3차 침략 때 모두 가져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이제 남유다를 점령한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그다랴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다랴의 아버지 아이감과 할아버지인 사바는 요시야의 계획을 크게 도왔던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다랴는 바벨론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버렸기에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못하고 미스바에서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다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남겨진 자들에게 바벨론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자고 말합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바랴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담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유다의 왕족인 이스마엘이 자신의 부하들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암살합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그 순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의 후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약 20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은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이후부터 후기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예레미야 70년은 남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70년을 말하는데 이는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제사장 나라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받는 3단계 징계, 즉 흉년, 수탈, 포로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 단계가 바로 지금 바벨론 포로 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결정하신 바벨론 포로 기간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70년입니다.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이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는 데에는 광야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900여 년 만에 그들은 제사장 나라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그 재교육의 시간은 처음 광야에서 교육받았던 시간에 비해 한 세대를 더하는 7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70년에는 네 가지 의미의 큰 그림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그동안의 잘못을 깨닫도록 한 징계 70년. 둘째,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다시 교육받는 교육 70년. 셋째, 예루살렘 땅이 안식하는 안식 70년. 넷째, 바벨론 제국의 수명 70년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 계속될 것입니다.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실에서,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파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문에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은 통으로 살펴보아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왔던 이방인 구스 사람 에벨멜렉을 구해주십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벨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세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는 극상품 무화과가 되지 못할 남겨진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머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과 함께 3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석방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쟁의 혼란 중에 3차 바벨론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를 발견하고 다시 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입니다. 그의 말은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말을 그대로 확인시켜준 것과 같습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바벨론 제국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신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면 바벨론에서 선대해 주겠고 만약 남유다로 돌아가겠다면 남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리아에게 가서 그를 도우면서 그를 통해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으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극상품 무화과가 되지 못할 사람들인 예루살렘에 남겨진 남유다 백성들을 선택합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네 번째 포인트. 남유다에 남아있던 반 바벨론 주의자들은 바벨론이 세운 남유다 총독 그다라를 암살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남유다로 돌아와 미스바에서 그다랴 총독을 도우며 남은 백성들을 돌보는 중에 그다랴 총독이 암살당합니다. 당시 요하나니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하려 한다는 정보를 알게 됩니다. 이에 요하나니 그다랴에게 암살 모의를 알리고 충고했으나 그다랴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왕족 이스마엘을 신뢰하고 함께 떡을 먹으며 교제하다가 그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한편 그다랴 총독이 암살당하는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의 순례자 80명 가운데 70명이 살해당하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북이스라엘의 순례자 80명이 남유다 멸망을 슬퍼하며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 위해 총독 그다랴에게 가던 중에 이스마엘이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속여 총독에게로 인도하겠다고 하고는 80명 가운데 70명을 구덩이에 던져 죽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남은 10명은 겨우 이스마엘에게 뇌물을 주고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순례자 70명을 죽이고 그다랴 총독을 암살한 이스마엘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을 인질로 잡아 암몬 땅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요하나이 나서서 이스마엘에게 인질로 잡혔던 남유다 백성들을 구출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스마엘은 서둘러 자기를 따르는 8명과 함께 요하난을 피해 암몬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그렇게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리아가 암살당하자 요아난을 비롯한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애굽으로 망명할 계획을 세우고 도망길에 오릅니다. 그러나 요아난과 남유다 백성들의 이 애굽행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유다에 머물며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그런데 이 같은 여러 혼란 속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두려움에 애굽으로 가야 할 것 같은 불안감에 빠졌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있는 고질적인 그들의 불순종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바벨론 포로 70년에는 하나님의 네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잠깐 살폈습니다만 예레미야 70년 즉 바벨론 포로 70년에는 하나님의 네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징계 70년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징계는 바로 포로민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징계 70년의 이유는 남유다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래로 지난 900여 년간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날수 등을 포함해 제사장 나라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위기에 기록된 경고 3단계에 해당하는 처벌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제사장 나라 경영을 다음과 같이 예고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둘째, 교육 70년입니다.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남유다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재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사명이 가볍고 쉬운 멍에라는 사실을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차 포로들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위해서는 0.1%를 위한 특별교육으로 그리고 2차 바벨론 포로들은 강제 노동을 하며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교육은 예레미야의 편지와 에스겔을 통한 교육 그리고 회당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70년 동안 교육 프로그램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재교육과 가마솥 소독 프로그램, 제국과 제사장 나라 비교 공부 그리고 새 언약 예고를 공부할 것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며 그들은 교육에 임해야 했습니다. 셋째, 안식 70년입니다. 예루살렘 땅이 70년 동안 안식할 것이고 예루살렘 땅을 산 여우와 나눌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동안 사람의 안식이 아닌 예루살렘 땅이 지난 900여 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안식을 강제적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시온 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넷째, 바벨론 제국 수명 7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시며 온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친바벨론 주의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다니엘은 바벨론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25장 그리고 예레미야 39장에서 41장을 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직 소망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네 가지 의미를 잘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